경북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용 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찬규 후보는 총 10억 원을 목표로 다음 달 10일까지 펀드 모금을 진행하고 선거가 끝난 8월에 연 2% 이자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임종식 후보도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인 15억 원을 목표로 펀드 모금을 시작했고 안상섭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빠른 2월에 펀드를 출시해 이미 10억 원 넘게 모금하는 등 선거 펀드 운영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